안녕하십니까. 이성렬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천주, 그리고 이제 또 10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월달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일정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수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시고, 또는 우리가 이제 뭐 TV로도 방송을 볼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면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보시면서 좋아요,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9월달 끝나고 이제 10월달 접어드는데, 사실 9월달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붙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꽤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괜찮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10월 달에도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은데, 10월 달에 일단은 2주 정도 일정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이 10월 달 전체 일정에 대한 다운로드는 저희가 댓글을 남겨놓겠습니다. 그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받으실 분들은 다운받아 가시길 바라고, 10월달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1일날 휴장이고, 그 다음에 10월 3일도 휴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10월 9일날 또 휴장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또 10월 10일은 옵션 만기 있거든요. 미국도 CPI가 있고, CPI를 앞두고 매달마다 우리가 이제 관망세가 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중간에 휴일이 있다는 거는 결국 시장이 주도주를 통한 이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매매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한 일정들을 보면, 10일날 이후부터 또 11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을 좀 결정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에 좀더 긍정적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월달은 계속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더 확산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이제 중국 국경주일도 연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소비 이슈들이 좀더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뭐 해운이라든지 또는 이제 석유 관련된 이슈가 좀더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8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영향을 좀줄수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번 주 바닥을 다지는지 여부가 시장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초까지는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방망이를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현재 바닥권역의 가격대잖아요. 이런 종목분들을 조금은 길게 본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대신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화장품, 의료기기, 뭐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해운이라든지 또는 이제 석유 관련된 부분은 매기가 들어왔다가 금방 또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쪽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이슈를 좀더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건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자료를 제가 좀 보았습니다. 중국도 보면 여행에 대한 주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시면 이제 80년대생, 뭐 90년대생, 00년대생, 요렇게 이제 우리가 MZ세대라고 중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MZ세대 위주로 이제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노동절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중국 MZ세대가 희망하고 있는 여행지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한국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다만 이제 도시로 본다면 이제 방콕, 쿠알라룸푸르, 도쿄 순이었다라는 거고, 서울도 일부 7위권에 속해 있는 부분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중국인들의 MZ세대들이 이런 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보이느냐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법무부 자료입니다. 법무부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23년도 7월달과 8월달 입국자 수가 중국 입국자 수가 21만 명, 25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면 올해 7월달까지 보더라도 45만 명, 7월달에만 그러면 우리가 작년 7월달보다는 약두배 정도가 오르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는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여행에 대한 좀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중국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 마케팅이 좀 되면서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정책들은 보면 중국과 상당히 좀 날이 서는 정책들이 많았지만, 다만 민간 외교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이제 막 무작정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대가 조금 젊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을 했을 때, 뭐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소비를 할때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런 검색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좀 모아보면 중국어라서 좀 다들 헷갈리실 텐데, 이걸 조금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가성비를 가장 많이 따지는 듯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성비와 관련된 부분이 68.4%.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것을 찾는다. 그래서 뭔가 이제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에서 쓸수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55.9%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뭔가에 대한 이제 체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들이라든지 이제 품질 관련해서, 대한민국 품질 관련해서 검색이 뭐 32%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성비적인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조금 언급이 되다 보니까, 과거하고 최근에 하고 이제 화장품에 대한 부분만 예를 들더라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르죠. 뭐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모레퍼시픽, 뭐두 번째는 LG생활건강,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가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좀더 주문 맞춤형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뭐 보면 뭐 클렌징 오일은 마녀 공장이 좋아라든지, 이런 이제 제품들마다 선호 브랜드들이 좀 달라지고, 거기에서 가격 비교도 나타나고, 아, 이게 좀더 가성비가 높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중소형사들로 화장품에 대한 구조도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인기 모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마케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품질이 어떻다,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더 부각시키는 중소형사들이 최근 트렌드는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런 중국 소비 안에서도 그냥 예전처럼 아, 중국 뭐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이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좀더 중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중국에서 대한 매출을 직접적으로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체크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비단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류라든지 또는 이제 뭐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함께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10월 달 초에는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휴일이 또 끼어 있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큰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다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붙었다가 금방 이익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전국 단타대회 같은 느낌이 또 다시 한번더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판단을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중국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을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수가 이제 쉽게 못 넘어가요. 지금 보면 오늘 저는 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질 것이다 봤는데 오늘 2600포인트보다 좀 더 내려왔습니다. 2593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이제 하락 자체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를 이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또 돈이 유입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은 외국인이나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금융투자에서 이틀 연속 매도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포트 재평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최근에 좀 시장을 이끌어왔던 제약바이오라면 이런 제약바이오가 고점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라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약 20에서 25% 정도 이상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 9일부터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한번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지수로 보더라도 한번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전일과 오늘까지 매도를 치면서 일부 익실은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상승폭에 대한 일부 조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크게 이탈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지금 240선과 480선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는데 거기에 외국인에 대한 매도 물량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자리를 잡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바닥을 좀 더 다진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옆으로 조금 행보를 붙이고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240선과 480선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뭐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주가에 좋은 모습 보였던 게 에코프로 머티였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낙폭이 컸거든요. 낙폭이 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테마성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좀 더 편입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반도체라고. 지금 SK이닉스,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전까지 지금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오는 단계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65,000원대 밑에 가격대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쁘지 않는 가격이다. 우리가 충분히 직장 다니시면서 모아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자리는 모아 가야 되는 자리지 어떻게 겁나 이제 어떡하지 이재용 회장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또다시 6만 원대까지 내려왔네. 그러면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낙폭과대 만큼 또 좋은 투자 포인트는 없다는 얘기를 증시는 매번마다 격언으로 우리한테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예, 충분히 삼성전자도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화장품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 화장품 기업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좀 나타냈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수차표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거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그리고 기간 물량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래를 보이고 있는 이런 기간 물량이 조금만 더 유입된다면,
중고점이었던 5만 원대, 5만 4천 원대를 한번 강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또 OEM계 수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도 보면 주가 이제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점 영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는 거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보면 ODM, OEM 관련해서는 이제 코스맥스가 돼요. 코스맥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신호가 나오고 최근 들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뭐 우리가 요즘 이제 중소형사들 많죠. 마녀 공장이라든지 또는 뭐 APR, 뭐 클리오, 뭐 코리아나, 뭐 또는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화장품주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좀 다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추세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VT라든지, 또는 이제 코스메터 코리아.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앞서 봤던 실리콘도,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현대 바이오랩. 뭐, 요 정도는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차트가 100%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3일선을 타고 갈 때는 그건 이제 급등 차트를 또 보일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우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해드렸던 기업들이 항상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의류주 안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FNF가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급락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FNF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텍스 리펀드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 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국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경절 연휴는 전 세계 에서 중국 소비를 기대합니다. 그런 것들이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더 살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 조금 부진한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쪽인데, 의료기기는 지금 이제 파마리서치가 좀 대장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더하기 의료기기, 이렇게 이제 섞여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가는 종목이니까 강한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 플래시스 이런 것들은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은 금방 나왔다가 트레이딩 관점에 한번 쫙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10월 달 초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그 자료는 제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전체 일정 다운로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빨간 주식 파이팅!